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자두입니다. 오늘은요, 자두로요. 자두 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울 때 시원한 에이그도 만들어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일부러 빨간색 자두를 샀는데요. 이런 빨간색 자두가 너무 익어서 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주무르면 부서지기 때문에요. 가면서 이렇게 살살 잘 씻어야 됩니다. 물러가지고 상했는 게 아니고요. 자두가 좀 너무 익으면 멀랑한 상태 되잖아요. 발라내기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심한 발라내고요. 자두 살을 이런 식으로 발라내겠습니다. 이게 물렁해서 이거 껍질도 그냥 이대로 다 버리지 말고 이렇게 다 넣습니다. 껍질에서 빨간색이 예쁜 게 나오니까 껍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살을 다 발랐습니다. 믹서기다 넣고요. 물을 넣지 말고 이대로 갈아주겠습니다. 이게 껍질이 같이 갈아야지, 껍질을 같이 갈아야지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갈았는데 한번 이걸 걸러주겠습니다. 껍질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버리겠습니다. 깨끗하게 긁은 다음에요. 껍질은 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두 속살만 이렇게 발라놓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째로 같이 갈아야지 이렇게 빨간색이 더 잘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탕과 이거를 동량으로 넣을 거거든요. 자두즙이 이만큼 있으면 설탕도 딱 이만큼 동량으로 넣으면 됩니다. 흰설탕이고요. 이거는 꿀을 넣어줘도 괜찮고요. 빨간색을 더 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두었던 포도당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설탕은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섞어놓겠습니다. 자두와 설탕을 반반 이렇게 한 다음에요. 뚜껑을 덮어서 흔들어주면 좋은데요. 이게 조금 빡빡해서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게 녹아있으면은 나중에 하루쯤씩 한 다음에 또 흔들어주면 됩니다. 덜 채웠기 때문에 조금 더 갈아서 마저 한 병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 바로 청이 되거든요. 그러면 에이드해가 드셔도 됩니다. 이게 설탕을 많이 넣고 싶지 않다고 적게 넣으면 이게 오래 보관이 안 돼요. 1:1 정도로 같이 넣어야지 이게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이 되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 지나면 설탕이 다 녹아서 그냥 바로 청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꼭 토마토 케첩 담아놓은 것 같아요. 걸쭉한 게. 이렇게 빨갛고 예쁜 색 나오려면은요. 그 빨갛고 잘 익은 자두 있죠.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고 아주 맛있어 보이는 자두 에이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아우 시원해. 진짜 시원하고 상큼합니다. 아주 맛있는 자두 에이드였습니다.